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남북관계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분단 75년 광복절을 맞아 정세 토론회를 열고 남북관계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원택스님은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며 토론회가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분단 75년을 맞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해법과 대안을 찾아보고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역할도 함께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통일교육원 김진환 교수를 사회자로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 교수,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등이 참석해 한미 워킹그룹, 남북군사합의 등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대북전당과 남북군사합의를 주제로 토론에 나선 김동혁 교수는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원인으로 경제를 우선한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왜 되돌아갔습니까? 남북교류협력이 안 돼서? 아니거든요. 예, 항상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뭐 비핵의 문제, 군사적 문제 때문에 사실 남북 관계가 갔다가 백도를 하고 되돌아.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로 퍼붓는 게 아니라 그걸 떠받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면 군사적 조치가 필요한 거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군사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 본부장은 한미 워킹그룹 등 10강이 한반도 평화 주권과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미국의 어떤 우리의 평화 주권에 대한 간섭이 워킹그룹을 한 축으로 하고 또 다른 한 축은 유엔 사령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쌍도 마찰을 통해 가지고 우리 헌법 체계 위에서 우리 헌법의 어떤 거 평화 주권 또 우리의 스스로 운명을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에 제한을 가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제한적이지만 주어진 자율성 안에서라도 지속적인 시도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무능을 꼬집었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 하노이 교착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자율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개척해 볼 수 있는 것마저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북한이 바라봤을 때는 남한 당국이 합의에 대한 이행의 의지라고 하는 것들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고 토론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전시작전권, 대북전단 등 다양한 현황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진단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2시간여 동안 이어졌습니다. 민추보는 정세 토론에 앞서 참가자 전원이 대형 현수막을 펼치며 평화와 협력을 발언하고 정상 간 합의 이행으로 남북이 위기를 극복하길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